어 그래도 많이 연습하셨나 봐요. 어이, 잘 가네. 어 이게 잘한다니까요? 네. 아니 몇 시간 하셨어요? 16시간인가? 16시간? 네. 그 개념 잡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? 그러니까 이게 아 그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알겠다라고 했을 때가 그거 한 4시간 걸렸어요. 어 그래 빨리 하셨네. 오. 난 10몇 시간도 했는데 정민구는 얼마나 했어요 이거? 저 오늘 와가지고 2시간 정도 오늘 와서 2시간? 네. 조종기로는 2시간이요. 조종, 아, 그러면 휴대폰으로 한 건? 네. 전에는 한 4시간, 4-5시간 한 것 같아요. 4-5시간? 네, 별로 안 했어요. 야, 4-5시간에 지금 2시간, 6시간 만에 지금 저런 움직임이 된다는 거야? 이게... 개념 잡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?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근데, 어? 각도 30. 30 얼마 한 것 같아요. 정민구는 각도 몇 사요? 지금 낮을 거예요? 5도. 5도. 더 어려워. 더 어렵고 컴퓨터 화면 끊기고.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리시면은 진짜 비행도도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되거든요. 아 그러면? 그러면 사고 되게 네. 빨리 나요. 파손. 어. 그 바라던 아바타2 파손 1호 예약. 공한 차원이. 자, 이제 날려볼까요? 짱토롱님은 지금 아, 설치하는 거예요? 예. 짱토롱님께 진짜겠네. 오리지널 생초짜. 어, 스팀 아이디 만들고 이제 결제해야 되는데. 생초짜의 첫 비행을 보여드릴게요. 우선 맨 밑으로 해야지 얘를, 잠깐만. 이렇게 해야지 시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예. 여기에서 얘를, 여기다 대고요. 얘를 위로 올리면은 출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출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고개를 기우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. 네. 요 상태가 된 거니까. 아, 그 살짝 기울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출력이 더 올라가면은 더 빨리 가고 상승하고 출력이 좀 줄어들면은 천천히 가고 하강하면서 가고 배터리 전원도 부족하고. 얘를 밑으로 내리면은 시작이 돼요. 되고요. 네. 올라가면은 출력이 위로 간 거고 여기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은 이렇게 된 거니까 예. 이렇게 바람이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바람을 더 줘야지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떴어요. 예. 떴어. 10만큼의 힘이 있으면 떠요. 근데 이렇게 기울었어요. 그러면 아래로 가는 힘이 10만큼이 아니고 이쪽이 10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아래로는 8 정도의 힘이 되고 그 나머지 2만큼이 앞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러면은 8이니까 10까지 올려줘야지. 출력을 12까지 올려줘야지 떠있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떴을 때 기울어주면은 그만큼 힘을 더 줘야 돼. 더 기울으면 힘을 더 줘야 돼. 그렇게 개념이. 아, 기울어지는 각도 따라서 네.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. 우선 밑으로 내리고, 시동 걸고, 시동 걸고, 위로, 기울고, 앞으로 기울여서, 출력을 줄이고 높이고 이 출력을 줄이고 높이고로만 전진 어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그러면 옆으로 기울어졌으니까 노라고 요가 있거든요.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얘가 요예요. 요는 요렇게 움직이는 게 요예요. 롤은 요렇게 움직이는 게 롤이에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면은 얘로 이렇게 돌리면 다시 똑바로 되잖아요. 근데 기울어져 있으니까 요거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돼.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운전할 때처럼 우리 좌회전 우회전할 때 뭐 이만큼 꺾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. 그냥 몸이 알잖아. 그쵸. 그게 돼야 돼.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. 개념만 이건 알면 돼요. 얘가 이 뜨는 힘을 나눠서 쓴다고. 이쪽으로 가니까 힘을 더 줘야지 얘가 수평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뒤로 가려면 이렇게 옆으로 가려면 이렇게 출력만 이쪽으로 받고 그 출력을 어떻게 나눴느냐 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떴고 그 출력을 이제 앞으로 기울었으니까 너무 기운다
너무 많이 기울었어요. 뚝배기! 다시 할게. 안녕하세요. 네. 뚝배기! 우선은 얘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. 초보 때는 느림이 좋거든요. ESC 눌러서 여기 플레이트 컨트롤 세팅 레이트가 요거를 한 50까지 줄여보세요. 세 개 다 1.55인데 50을 해요? 네, 누르고 있어요. 아니 그냥 50 그냥 0.50 그 아래 것도 똑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이브 100. 그 다음에 리썸 슈퍼. 이제 비행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. 움직임이 아까보다 조금씩 움직일 거야. 스로틀은 똑같고 힘 주는 건 똑같고 좌우 움직이는 거 그게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일 거야. 그렇죠? 이게 초보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. 요 기울어졌잖아. 그러면 롤로 요쪽으로 한번 잡았죠.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. 맨 처음에는 두 개가 동시에 못 움직인다 해도 또 기울어졌잖아. 이렇게 잡으면 돼요. 아, 일단 균형을 처음에. 턴 해봐요. 돌아가야 돼. 지금 너무 많이 왔다고 지금 다시 있을 텐 거고요. 다시 시작. 올라가고, 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. 이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,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, 조금 미세하게 다르게 기울어졌잖아요. 기울어졌는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텅텅텅 이렇게 얘도 같이 오케이. 소평하게 잘 가네요. 이렇게 턴을 하는 거 다르네요. 이렇게 하는 거 그만 그만 올라가요. 너무 많이 올라가요. 기울어졌죠? 우선 얘를 이렇게 잡고 좀 아래로 가는 거죠. 또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잡고 출력 주고 올라가야 되니까 추락감을 잡고 다시 좀 내리고 또 기울어졌으니까 잡고 옆으로 돌려내면 같이 움직여요. 이렇게 너무 많이 기울어져. 얘 말고 얘만 가야죠.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돼요. 자, 턴이 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도 되고 앞으로 뒤로는 안 가도 돼. 앞으로 가고 기울어짐을 잡아주면서 또 기울어졌으니까 얘가 더 많이 가면 되죠. 오케이 됐어요. 기울어졌을 때 더 많이 가버려도 됩니다. 오 잘 날리네. 바로 되는데요? 아 이거 콘텐츠 망했는데? 이게 안 돼야 되는데. 스포츠 모드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?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. 아. 자세제어 있죠? 자세제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켜져 있는 거고 끌 수가 있거든요? 아 켜져 있어요. 그럼 자세제어를 꺼야지 회전이 돼요. 이게 시작이 시동이 시동이 예. 네. 아, 그렇게 올라가시면 돼요. 쭉 올라가세요. 쭉 올라가세요. N모드예요? N모드? 노멀 모드고 20km 이상 올라갔을 때 매뉴얼 모드로 바꾸시면 돼요. 웬만하면 높게 올라가고 하라는 얘기가 이쪽에 있는 게 멈춤 버튼이에요. 멈춤 요거. 멈춤 버튼 노멀 모드로 바로 바뀌면서 자세를 잡아요. 그러니까 네. N모드에다가 이게 자세를 모르겠어 놓쳤어 그때는 네. 요거. 멈춤 그 좀 올려 됐어 가만히 오케이 이제 N모드에요. 지금 또 움직이면 N모드 더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. 구도가 아 이런 느낌 느낌 와요? 기후를 냈던 보람이 있으시네. 진짜로 그거. 근데 천유도 좋을 것 같아 느낌. 아 노멀로 하면 됩니다. 천유도. 바꿔서. 노멀로 바꿔. 일단 또 무한세력이 안 되죠. 너무 잘하셨습니다. 오 대단하셨습니다. M 모드가 그거잖아요. 오늘 연습한 거 리프트오프 하는 거. 네, 자 시작해 보시죠. 조종기는 여기 있습니다. 네. 그 원래 시동 걸듯이 모아서 자 여기에서 이제 M 모드로 바꿔볼게요.
여기 이게 멈춤 버튼 네, 꼭 기억해요. 이게 멈춤이야. 네. 위험함 누르는 거. 그렇지. 한번 아래 가면은 매뉴얼. 안모드. 근데 지금 안 바뀌죠. 설정에서 바꿔야 돼. 설정. 그래갖고 조종기. 밑으로 내려가서 맞춤 모드, 스포츠 모드를 눌러줘요. 스포츠 모드 누르고 이거를 수동 모드. 오케이. 그 다음에 확인. 하나 더 있어요.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M모드 자세 제약을 꺼주고 돌아가면 돼요. 나가면 돼요. 확인. 아니 일단 이게 지금 센서 모드, 센서 드론 모드. 노멀 모드. 아 똑같네. 어? 이 신호가 너무 약해지는데 이거? 이건 FCA가 안 했잖아. M모드 하는 거야? 아니 아직. 바라님 오시면 M모드 불가. 위로 아래로 M까지 한 번 더. 오케이 M모드 됐고요. 오른쪽 그거는 둘 다 놔둬봐요. 녹색이 돼야 돼. 옆에 거는 내려와야지. 왼쪽 거 내려가야지. 스로틀을 내려야 돼. 더 파란색 되게 연두색 되게 더. 오케이.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지금부터 M모드. 오 추락 위에서 돌아요 아래도 돌고. 오 자세 바로 앞으로 스톱. 아니야 고도 봐야 돼. 아직 괜찮아 고도는. 아니 근데 자세 못 잡으면은 멈춤 버튼 눌러야 돼요. 지금 250m야. 250m 자세 못 돌아. 잡네. 자세 못 잡아. 스톱을 해야 돼. 안 되는 스톱이에요. 이 우리는 고도를 봐줘야 돼. 고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. 오케이.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고 다시 하면 돼요. M모드로 바꾸는 건 위로 아래로. 아직은 요걸 위로 아래로 못 잡아. 네. M모드로 다시 바꾸고 빛에 녹색이 둘 다 돼갖고 좀 기다리면은 네?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. 움직이지 마요. 오케이 됐어. 이제 다시 M모드 됐고 아까랑 하나 다르네. 이제 조심스러워진 거지. 고도 잘 봐줘야 돼요. 고도. 배가 아래로 가면 무조건 멈춤. 아 수평을 맞춰야 되네 일단. 수평 맞출 줄 알아야 돼. 뭐 내리고 싶은데 왜? 아직 이거에 지식이 없어. 개념이 없어. 응 무개념이야. 개념이 없어. 응? 위에서. 이거 알았잖아. 기체가 가벼워. 그 FCC 안 했어요. FCC 안 했죠. 네. 안 해가지고 그래. 어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짧아요? 그래서 내가 필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야 필수야. 되네. 어 근데 계속 빨간 불 떠 있네. 녹색 오케이 지금부터 M모드.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? 앞으로 기울어줘야죠. 각도가 지금 몇이야? 그 여기 각도거든요. 이거 각도 돌려봐요. 이거요? 각도 몇이야? 10. 됐어. 10 정도는 됐어. 5는 내가 하는 각도고 10 정도로 떠요. 수평으로 해. 지금 앞으로 가는 느낌이 수평으로 해놓으면 10만큼 각도만큼 앞으로 간다고. 수평으로 해놓으면 지금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. 어? 그러면 더 빨리 앞으로 가는 거야. 또 빨간 불 떴어요. 아 이거 가지를 못하겠네. FCC를 그거 먼저 해. 이번에 돌아오고 나면 FCC 하면 되죠. 그럼 네. 5월 바꾸고 리턴 투 해. 일단 수평을 좀 수평을 잡는 게 이제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일단 H자 보이죠? 인탄 위치가 H. 네. 기울어진다. 그러면 수평 잡아봐요. 룰. 오케이. 수평 잡았고 고개를 좀 내려야죠. 고개 좀 더 내려서. 좋아요. 일단 리턴 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리턴 톰은 그 이쪽 멈춤 버튼, 멈춤 버튼이 얘죠. 예. 멈춤 버튼을 꼭 누르겠어요. 그러면 리턴 톰이 시작되고 이쪽에 예.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여기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. 움직여봐요. 아래 보고 정면 보고 아래 위에 보고 이거니까 리턴 톰 할 때는 아래를 보고 오는 게 좋아요. 네. 이거 자신감이 갑자기 막 붙는데요? 그 자신감이 더 위험해져.
위에서 놀아서 그래요. 위에서 놀면 사실 정지 버튼이 있으니까. 예. 그러니까 보험이 정지 버튼이라는 보험이 있으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되게 간이 크시네. 예. 100만 원짜리 그냥 바로 해오시고 간이 크시네. 연습 안 하신 거죠? 밖에 30분. 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조종기 연결도 어제 했어요. 어제. 예,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야? 위험하게 내려오고 있어요. 위험해, 위험해. 알고 있거든. 나도 눈이란 게 있거든. 근데 확실히 재밌네. 재밌죠. 아, 창호님 진짜 재밌었겠는데요? 추라 그랬었어야지. 그래야지 우리가 재밌지. 어떠신가요, 느낌이? 첫 정말 다른 세계. 다른 세계. 네. 리프트 오프 둬야 되겠다, 이거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